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아, 신윤석 캐스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그래님의 고민인데요. 현대글로비스 매수 문의를 주셨네요. 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속한 회사죠. 운송장비와 또 종합물류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종가는 17만 8천 원을 기록하면서 약간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네요. 고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매수하기에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 지금 매수 타이밍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아, 네, 현대글로비스 좋은 종목이죠. 이 현대글로비스가 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 좀 다양성이 있어요. 그 다양성에는 일단은 기존의 기아와 현대차가 일단은 앞에 전방에 있다는 부분이고, 일단 물류 부분이 한 34%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운 쪽이 16%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가스 운반선 큰 거 두 척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 해운 쪽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류 해운에 관련되어 있는 또 신차가 만들어졌을 때 또 배송하는 부분부터 유통까지 48%까지 따지면 거의 100%까지 안까지 다 맞춰집니다. 근데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현대 자동차의 운명에 또 이게 이 종목이 흔들리는 종목이 있어요. 현대차가 요즘 계속 전 세계적으로 세계 3대 탑 회사, 도요다, 폭스바겐 컴퍼니, 현대차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포니 역사 이후로 세계 시장 점유율 탑3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뉴스는 또 미국발 터졌죠. 예, 전기차 관련해서 자기 분야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 뭐 신차 같은 경우에는 7,000달러. 지금 한국 돈을 말하면 한 1,000만 원. 중고차는 뭐 한 500만 원 정도 혜택을 못 본다고 하니 똑같이 아이오닉스라든지 똑같은 이 테슬라를 하면 성능과 옵션과 동일하게 봤을 때 금액 자체가 테슬라가 저렴하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면 현대차를 팔고 현지 공장도 있지만 그래도 움직임이라는 이 물류를 갖다 같이 다 판매 모든 이 유통을 다 같이 해주는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는 좀 방향성에 대한 게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사실 6월 달에 한참 대형주들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급락한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조정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대형주들이 기관과 외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번 이거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개인들은 지금 이게 워낙 저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이 지점이 맞아요. 근데 어차피 뭐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두려움이 있죠. 왜냐면 그동안은 손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보다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뭐 이렇게 지주회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재료회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 뭐는 그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또 많이 몰리고 태양광 쪽으로도 많이 가고 신재생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에서 좀 부담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점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도 모릅니다. 이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조금 꾸준하게 한번 본다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어찌 보면 고점이 19만 3천 원을 한번 뭐 목표를 가지고 간다면 저는 만족한다 생각해요.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괜찮은 종목이고 저라도 저는 안정성이 있는 종목이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나가는 방향을 조금 한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뉴스플로우 보면 이 회사는 뭐 근데 겨울 되면 하반기 되면 중고차 시장도 들어오면 뭐 이렇게 뭐 탁송부터 시작해서 좋을 거다, 완전 수혜를 입을 거다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무인 배송이라든지 이 전동 무인화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쪽에 지금 미래 신사업으로는 글로비스 가고 있는 지금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신다면 저는 이 하방은 아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 상승세는 하반기 들어서 더 올라갈 거다. 지금 일시적인 하락장이고 오히려 지금 상담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은 아주 좋은 기회, 좋은 찬스에 지금 질문이 들어왔고 지금 진입하셔도 충분히 무난하게 1차 목표가인 저 위에 있는 상단, 고점, 전고점인 부분까지 충분히 9%까지도 충분히 상승, 그러니까 익절을 하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좀 자신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종합물류기업, 아니, 이제 미래의
모빌리티, 전동화 무인화 시스템의 회사로서 같이 보신다면 그 또한 실업 효과와 포텐은 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현대 글로비스 매수무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아,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들고 가실 생각이시라면요. 아, 뭐 19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뭐 전고점 있는 부근까지도 쉽게 또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현대 글로비스 살펴드렸습니다. 그래그래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